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업 엘빈 건강TV 방문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와우, 팥과 밤이 궁합이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몸속의 염증을 많이 제거해 준대요. 함께 같이 음식 요리를 해서 먹었을 때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자주 해 먹고 있는데요. 팥밥을 밤하고 했어요. 방송 촬영하는데, 방송국에서 나와서 우리 집에서 촬영하는데, 저렇게 했는데, 와, 너무 맛있더라고요. 진짜, 밥만 넣어도 맛있는데, 저기다가 이제, 대추는 조금 넣고요. 그리고 팥하고 밤하고 같이 넣으면 영양 효과가 극대화 된대요. 그리고 밤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사과에 들어있는 것보다 12배 정도 더 많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 팥에 들어있는 니아신하고 해서 합쳐질 때 염증 수치를 그만큼 많이 제거해준대요. 그래서 그만큼 도움을 주니까 저렇게 여러분 팥하고 밤하고 같이 넣어서 요리를 해 먹으면 좋은데요. 저는 가능하면 밥하고 먹을 때는 이제 과일 종류는 안 넣고 먹는데 이제 밥을 찰밥하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했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근데 저렇게 이제 밥하고 넣어서 하지 않고 이제는 앞으로는 따로 밤하고 밥하고만 해서 죽을 써서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팥과 밤 죽을 썼어요. 팥밤 푸드 요리. 그런데 그냥 생으로 잘게 저거를 다져서 해도 되지만 제가 쪄가지고 좀 많으니까 쪄가지고 저거를 잘게 찧었어요. 저렇게 찧어가지고 이제 한 200g 정도 제가 밤을 넣고 그리고 팥도 200g 정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죽을 썼어요. 그런데 맛이 어땠을까요? 어머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죽 처음 먹어봤어요. 맨날 자주 해먹고 싶어요. 그런데 와, 진짜 부자들은 이렇게 해서 매일 먹고 살면 너무 좋겠어요. 아, 이 돈이 어떻게 감당이 되려나. 이렇게 해서 푹 끓였는데요. 제가 삶은 술을 또 이번에 고구마 순을 또 삶았거든요. 보신탕을 끓여 먹으면서. 그 물을 제가 넣어가지고 또 이제 같이 끓였는데요. 이제 육수로 해서 뭐 다른 육수로 해도 되고요. 그런 게 없으면 물로 넣고 이제 죽을 써도 됩니다. 소금만 넣고 해요. 절대 설탕 넣지 말고.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적당하게 딱 죽. 그냥 써가지고 한 10분 정도 이렇게 바글바글 끓여가지고 처음에 세게 끓이다가 중불로 해서 어느 정도 끓이면 저렇게 맛있게 됩니다. 오, 저 까무라치는 줄 알았어요. 어우, 당도도 끝내주고요. 설탕 안 들어가도요.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별미로. 아, 일주일에 한 두세 번만 먹어도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궁합이 맞는 음식하고 드시면 영양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궁합이 안 맞는 것은 가급적이면 안 먹어야 되겠죠. 피해야 되겠죠. 맞는 음식, 궁합이 맞는 음식을 가능하면 알면 그렇게 자주 해 드시면 더욱더 건강해집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전 앞으로 이렇게 최대한 자주 해 먹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날마다 웃으면서 해피데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